우리나라 우즈벡은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푸른 초원과 맑은 하늘을 매번 볼 때마다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즈벡이 푸름을 잃고 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르비라고 합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고 고려대학교에서 유학 중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이자 한반도의 일곱 배에 달하던 아랄해도 사막과로 모든 곳이 메마르고 있어요. 넓은 바다는 사라진 지 오래됐고 녹슨 배들만이 과거에 이곳이 바다였던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랄해 주변은 모두 사막이에요. 아무다랴, 쓸다랴 두 강에서 유입되는 물만으로 호수가 유지됐는데 1960년대 소련이 먹과 농사용 물을 확보한다고 댐을 지어버리면서 비극이 시작됐어요. 물 유입이 줄면서 아랄해의 면적은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 누구도 선 쓰지 않던 50년 동안 면적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높아진 염도로 그곳에 살던 졸갑상어 같은 어류는 모두 멸종했고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주민들도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번 방학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과 함께 아랄해를 찾아갔어요. 긴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아랄해로 갈 생각에 들뒀지만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힘든 여정이 계속되었어요. 아랄해로 가는 동안 황량한 사막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염소와 여우 같은 지상 동물들이 물고기를 대체한 지 오래됐고 낙타와 같은 사막 동물들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예전에 물고기가 다니던 길을 차로 이동한다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가는 길에 운전기사님이 아무것도 없는 모래와 돌을 가리키면서 원래 이곳은 병원과 학교가 있던 자리라고 한 말씀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사막의 높은 온도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장장 900km에 달하는 길을 몇 대 안 되는 차에 꽉꽉 기어앉아 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우즈벡에 살았더라도 아랄해에 가보고 관심을 갖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내 도착한 아랄해의 푸른 바다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가슴 아픈 이면이 있었어요. 염분이 가득한 진흙에는 새들이 죽어 있었고 식물도 가물어 앙상마른 가지만 남아 있었어요. 아랄해의 문제는 주변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소금 사막 때문에 소금 바람이 불었고 인근 마을의 주변들은 호흡기 질환에 시달렸어요. 영유아 사망률도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다짐을 하게 됐어요. 먼저 아랄해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우선 우즈베키스탄의 젊은 세대가 환경 문제를 빠르게 인식하도록 돕고 그들과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고민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널리 퍼져서 아랄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의 삶의 도전, 아랄해. 아랄해는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는 아랄해의 희망입니다.